경기도의회가 제354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회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총 68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80만 우리 도민들께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본회의에선 교회선 운행 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동의안은 교회선의 2024년 개통을 위해 경기도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기 북부 교통편의 증진과 수도권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교회선 운행 재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안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안원기금은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모아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됐고, 경기도 아동 임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총 68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6명의 의원들이 도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가축 질병과 축산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953년 설치 이후 70년 가까이 4급 사업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3급 사업본부 승격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일정은 오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